안녕하세요. 라이언 다이브입니다.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있는 파파야 나무에 지금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. 파파야 꽃이 지금 파파야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죠? 그다음에 얘는 망고 나무인데 망했어요. 심한 지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만 이쪽으로 안 돼. 좀 기다렸다가 파파야나 열리는 걸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옆에는 이제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네. 엄청 커졌어요. 집이 10을 넘어가고 어마어마하죠? 코코넛 나무 사이즈가 지금 다른 거에 비해 좀 작은 편인데 아마 요기쯤 열매가 열릴 거예요.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직 작은 엄청 큰데 작은. 지금 이 나무가 이제 여기에도 하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하나 자라고 있어요. 제 계획은 이제 담을 넘어가는 건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키운 나무인데 지금 너무 잘 자랐어요. 이 나무 도대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엄청 잘 자랐어요. 일단은 담을 키워줄 텐데 모르겠어요. 나무 이름을 기억해. 장만대 다행히 키가 좀 거쳐가지고 잠시 촬영을 시켜줬어요.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심었던 우리 바나나 너무 잘 자라고 집을 아예 그냥 구슬기대로 지금 엄청 자라고 있어요. 저 중간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데 시간을 보고 있어요. 언제 자를까. 지금 바나나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지금 거의 뭐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 포로가 지금 동시에 자랐어요. 어마어마하게 그냥 생명이 컸어요.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바나나가 열리면 다시 그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관상으로 키우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라요. 어마어마하게.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. 장난 아니에요. 아벼 어르신장님 벌써 바나나? 바나나 트리? 예쁜 올라가는 I think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 names. 우리 직원도 우리 직원인 아벽도 왈라님 이름 몰라요.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. 자 오늘 토요일인데
다이빙 센터를 오픈했습니다. 모두는 이제 다이브 센터에 손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야 되겠습니다. 지금 좀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남자는 착한 남자한테.